아웃와임 한의학발입니다. 저희 아웃와임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항상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만 영상을 촬영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작업은 다 끝내놓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쌍용 자동차의 뷰티풀 코란도. 뷰티풀 코란도입니다. 작업은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 코팅 작업을 해놨어요. 뭐 항상 보시는 바처럼 굉장히 밝은 회색이에요. 밝은 회색으로 하부 전체에 있는 스틸 부분에 다 시공이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군산에서 보내온 차량이에요. 군산에서 탁송이 돼서 들어온 차량이고요. 요즘은 이제 저희 전라북도권에 저희 아웃와임 지점이 없다 보니까 이 세라믹 오리지널이라든지 저희 아웃와임 아니면 환희아빠 찾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고객님들께서 보통 저희 아웃와임 각 매장으로 탁송을 먼저 보내세요. 탁송 먼저 보내신 다음에 작업 끝나면 차량을 출고하러 저희 매장에 오시는 편입니다. 어찌됐건 저번에도 그 K7 같은 경우도 군산에서 입고가 됐지만 이 차량도 군산에서 입고가 됐습니다. 뭐 물론 전라북도권 지역에도 뭐 그 언더코팅을 하는 업체들, 방청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더코팅하고 방청 작업하면은 달인으로 통하는 환희아빠나 저희 아웃와임 매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같은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사도, 무언가를 시공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성비, 내구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언제예요? 2019년도잖아요. 이 언더코팅하고 방청은 옛날처럼 부식 방지만을 위해서 시공을 하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검정색으로 덕지덕지 시공하고 그 부식 방지 그것만을 위해서 좀 작업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부 방청뿐만 아니라 하부의 진동, 방진이라든지 방음 기능까지 들어간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부 천장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전체 시공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를 하는 거죠. 뭐 물론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방음이 됩니다 하지만은 실제 방음이 되는 꼴은 못 봤습니다. 환희 아빠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다른 지점, 저희 아웃와임 인천점으로 저희 구독자님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 데시벨 측정 한번 해달라 해서 이 다음에 작업을 하는 차량은 저희가 데시벨 측정도 그 예를 들어서 보닛이나 카울 방음을 하는 차량이 현재 예약이 쭉 되어 있는데 데시벨 측정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 뷰티풀 코란도 같은 경우는 간결해요. 뭐 물론 언더커버가 이쪽 두 장이 들어가긴 하지만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가요. 조그만한 거. 근데 간결합니다. 간결해요. 하부를 보면 이 쌍용 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들이 조금 심플하고 간결한 맛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현대기아의 하부와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도 자동차 하부는 모든 자동차 하부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용 자동차의 뷰티풀 코란도 지금 이제 세라믹 오리지널 코팅 언더 코팅 작업을 다 끝내놨고 뭐 누차 얘기하지만 쌍용차의 하부는 간결합니다. 다만 요즘 나오는 차는 이 디젤 차량들은 저렇게 요소수통이 달려 나와요. 요소수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매연에 대한 규제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요소수통도 나오고 있고 보통 디젤 차량들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 과거에는 스페어 타이어도 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요소수통 들어가야죠, 머플러 들어가야죠, 소음기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이 뷰티풀 코란도도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제조사들이 스페어 타이어를 안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세라믹 오리지널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준불연이에요. 준불연이고 한번 시공하면 폐차할 때까지 품질 보증이 될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방청이라든지 방수 기능은 기가 막힙니다.
그 어떠한 제품보다 방수, 방음, 방차원 기능이 장난이 아니죠. 거기에 이 제품에 현재 저희가 우레탄을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방진하고 방음 기능이 우수해진 거예요. 방음하고 방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에 우레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주님들께서 시공 후에 만족도, 시공 후에 주행했을 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공된 퀄리티 또한 만족도가 굉장히 최상급이에요. 그런데 시공 후에 운행을 했을 때의 내구성도 최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차주님들께서 저희 아우토와임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처럼 저희 그 아우토와임 본사가 지금 한의학과 매장이 평택에 있는데 타지역 이렇게 전라북도 뭐 전주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량을 탁송을 보내시고 차량을 입고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같은 금액이라면 더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좋죠. 같은 금액이라면 시공을 더 잘하는 곳, 정직한 곳, 이런 곳에서 시공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작업자의 마인드가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시공을 받는 게 좋죠. 환영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뭐 부산 막 이런 데 있어요. 갑니다. 저도 그거 하러 가요. 무언가, 왜냐면 같은 금액이라면 더 무언가 최고의 퀄리티, 나를 위해서, 내 차를 위해서 최고의 가성비 퀄리티 내구성을 내는 곳, 환희아빠도 찾아갑니다. 환희아빠도 멀어도 가게 돼 있어요. 굳이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먹고 싶은데 맛집이 산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싶은데 집 앞에 김밥 천국 이런 거 있잖아요. 분식집 안 간단 말이죠. 요즘은 자동차가 다 있고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고 산속에 있어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도 정말로 성심성의껏 작업을 하는 거고 기본 매뉴얼 다 지키는 거고 기본 과정, 기본 시공 과정을 전부 다 지키는 거예요. 모든 기본 과정 다 지키고 즐겁게 일하고 내 차라는 마음으로 정석 시공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주님들께서 저희 매장들을 항상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종의 구분 없이, 제조사의 구분 없이 많은 차량들이 입고가 되고 있죠. 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지금 저희 아우터라인만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이게 테스트 그 뭐죠?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 두 번째 버전인데 다시 또 바꿀 예정이 있어요. 또 바꾸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뭐라고 하죠? 광고나 마케팅에 투자하는 환희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품이라든지 장비, 시설에 투자하기 때문에 거의 제품에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도 업그레이드,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더 좋은 기능을 업그레이드 개선을 시켜놨다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탁송돼서 온 뷰티풀 코란도, 쌍용자동차의 뷰티풀 코란도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환희 아빠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돈을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말 가성비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환희 아빠도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만 원을 쓰더라도 가성비 있게, 어설프게 쓰는 게 아니라 가성비 있게, 만원짜리 신발을 사더라도 브랜드 있고 AS되고 철저한 거, 그냥 시장표에서 만원에 두 켤레 파는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그런 거를 찾아서 저희 구독자님들, 차주님들께서도 이 굳이 하부 방청작업 언더코팅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금액을 쓸 때는 거기에 합당한지, 합당한 금액이 나오는 건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가성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시공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굳이 같은 금액인데 굳이 저렴한 거, 내구성 안 나오는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한 쌍용자동차의 뷰티풀 프란도의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